스파르타 최초대석. 데뷔 후 7년 차에도 늘 초심을 외치며 파이팅을 잃지 않는 그룹. 활동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양 연화를 갱신하는 그룹. 무대 위에선 컨셉 장인, 무대 아래에선 비글미 뿜뿜하는 매력 주체 불가 아이돌. 최파타가 사랑하는 갓세븐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와, 갓세븐. 오, 와, 와, 반갑네. 우리 잭슨. 리액션 안 나지? 자, 우리 잭슨부터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갓세븐의 잭슨입니다. 오, 잭슨은 살이 더 빠졌어요. 네, 5kg. 일주일 안에 5kg 빠졌어요. 왜요? 그냥 좀 누나한테 칭찬 받고 싶어서요. 빼고 싶어서? 난 누나한테 칭찬 받고 싶어서. 근데 얼굴이 없어지려고 그래. 머리 내리고 살 빠지고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네. 원했다면 성공. 완전 퍼펙트. 하이파이브. 자, 우리 JB는 머리를 많이 길렀네. 네, 이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B라고 하고요. 네,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장발로. 네, 어쩌다 왜 보니까 그랬어요? 아,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네, 어쩌다가 그냥 기르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던 거죠, 본인도? 네. 그렇지. 뭐 잘 어울린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니, 완전히 만화에 나오는 막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 만찢남. 오. 네, 근데 뭐 그래서 나름 잘 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자, 우리 유겸.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겸입니다. 오, 유겸의 목 귀걸이를 힘을 줬네요. 예. 치렁치렁한 걸 많이 닮았어요. 아까 본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의상팀 거예요. 아, 정말. 아, 저런 것도 다. 예.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예, 끼고 싶다 했어요. 예,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댄디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탁 귀걸이 같은 걸 하니까 엣지가 있네. 오. 감사합니다. 스웩. 패셔니스타예요, 패셔니스타. 네. 오. 자, 영재.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영재입니다. 그 반지 영재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아, 그래요? 돈 좀 썼네. 예. 돈 좀 벌어. 감사합니다. 오늘 영재도 지금 샵에서 머리를 했네. 그쵸? 네, 사실 이제 뒤에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를 세팅을 그래도 조금 해나가야 이쁘네요,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섰네, 머리가. 예. 이렇게 샥 자연스럽게, 그쵸?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크.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마크입니다. 우리 마크도 좀 더 좀 몸을 만들었나 봐요. 아, 저요? 예. 그러나요? 예. 어깨 넓고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살 좀 빠졌어요, 근데. 예, 그렇죠. 예. 왜 뺐어 다? 아, 상의 안 했어요. 상의 안 했어요. 아, 네. 잭슨하고 뱀뱀은 상의 안 했는데 또 컨셉이 컨셉이라 다들 좀 빠지게 아, 하려고 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자, 우리 또 뱀뱀. 네, 안녕하세요. 예. 뱀뱀입니다. 네. 네. 아, 오늘 뱀뱀 손 좀 이렇게 들어봐요. 아이, 아우, 드라마 봐. 아, 뱀뱀 씨. 팔찌랑 시계랑. 야. 팔찌 다 보니까요? 아니요. 아, 그래서 이쪽 손 쓰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래. 저쪽 손 올려봐, 저쪽 손. 아, 누나. 나중에 카메라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누나도 오늘 뱀뱀 나온다길래 하나 찾았어. 뱀뱀 씨,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스웩. 오, 이야. 아, 하지 마. 진짜. 저런 거는 본인 거죠? 네, 다 본인 거죠. 그래요. 아니, 의상 머리 스타일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어디 갔지? 그럼 탈색한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이쁘다. 너무 본 거 같죠? 응? 어제 뭔가 본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그거 오케이, 좀 지났어. 오케이, 지났어요. 그래? 누구? 아, 자꾸 저보고 박세럴 따라한다고. 아, 세럴이. 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뱀세로이라고 저희 팀에. 뱀세. 왜 이렇게 매 라디오에서 얘기를 거. 그리고 우리 연기자. 네. 아우, 자, 우리 진영이.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박수 쳐. 박수 쳐. 왜 JB는 억지로 쳐요? 박수? 아, 저 멍때리고 있었어요, 잠깐.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네. 요즘 보다 드라마요. 보니까 멍이 때려져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이. 진짜 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되죠.
저 진짜 봤습니다. 아니, 네. 진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정이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 나오면 진짜 다 봐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네, 몰라 봐요. 원래 봐요. 안 보는 나중에 안 보는 사람 제 옆에 있어요. 아니요. 왜 뱀뱀? 저 지금 다른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 뭐 겹쳐가지고 예. 겹쳐가지고 시간대는 안 겹치는데 겹치는데 다른 드라마 아니, 선택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고 있어서 그 끊길 원래 수도 없다. 끊겨요. 그게 어머, 끊기면 안 되는데. 저럴 수가. 아니, 나는 네가 드라마 나오면 다 끊을 거야. 나도 네. 나도. 아니 아니. 애초부터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근데 이게 드라마에 나오면 엄청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재밌게 뭐라고 좀 할 것 같아. 어 저희요? 예. 어, 많이 놀려요. 그렇죠, 많이 놀리죠. 네. 예. 그런 거는 조금씩 보면서 놀리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 드라마 어땠던 것 같아요, 화양연화. 연기 너무 잘하잖아. 완전 너무 첫사랑의 재밌어요. 느낌이 아주 엄청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연기를. 아, 아니 그 전 거 안 봤어요.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근데 우리 진영이는 아니 다들 그렇지만 딱 연기자 니네들 떨어져 앉아 너무나 그 연기자 얼굴이 딱 됐네. 네, 그쵸? 아니, 원래부터 그러긴 했는데요. 예. 네. 예. 어? 맞춰줬네. 잘 보이라고.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갓세븐이 모였네요. 네. 와 진짜 갓세븐이 이렇게 완전체로 어디 외출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죠. 단체로? 어, 아니까 뭐 쇼핑하거나 아, 뭐 그런 어디 뭐 거는 네, 잘 없죠. 거의 없죠. 저희는 외국 나가면 가끔 이제 외국 네. 나가면 아니 왜냐면 우리 같이 뱀뱀이랑 나가면 아. 그 같이 백화점 예 같은 그 백화점 못 가요. 아, 이제 뱀뱀이랑 가면 뭐해?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쇼핑만 가능하고 이제 뱀뱀은 그냥 막 우리는 그냥 아니요. 가게 밖에서 아니요. 그냥 오, 되게 좋다. 뱀뱀이 좀 사주면 안 돼요? 아니요, 저 요즘 백화점도 네.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요즘이야 그렇지만 예전 얘기하는 거 아, 예전이요? 아니에요? 예전 안 사요? 내가 밥은 잘 사요 제가. 아 네. 그리고 원래 이제 해외 나가면 원래 아이스크림도 잘 사고요. 원래 뱀뱀은 아, 자기가 뭐 이렇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하지. 그쵸?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요즘은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 호방 이거 알아요? 어? 호방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요? 호방. 꼬방이 뭐 아아 되게 안 좋아요. 안돼 얘기하면 어 아, 거기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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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어,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그치 요즘은 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빨라서 배달이. 갑자기 네.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백화점 안 가고 그 백화점 안 가고 한다고? 좋아요. 그럼 이제 갓세븐이 나오셨으니까 얘기. 예 앨범 얘기 이제야 새 앨범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아 그럼요. 뭐 이미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일단 네. 초동 앨범 판매장만 28만 장은 돌파했다고. 유튜브 진짜 안 되는 판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갓세븐 데뷔일의 최고 기록이라고요? 대단한데? 예. 진짜로? 저희 데뷔하고 네 완전 최고로 높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지 왜 몰라요? 아 최연한 건가 이제? 아니 아니 정말었어요. 좋아서 네. 이렇게 많이 팔렸다니까 너무 맞아요. 행복해서. 그래요? 그러면 살짝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내가 이제 리액션을 잘해봐. 초동 앨범 판매장만 28만 장이에요. 28만 장. 근데 그럼 영재한테 물어볼게. 이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연습하거나 이럴 때 감이 오잖아요. 아 이번 거는 진짜 엄청나겠다.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고 좀 좀 의아하긴 해요. 솔직히 앨범 준비할 때는 예. 약간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했는데 예. 준비하 이제 막 안무 연습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다 찍고 나서 약간 약간 뭔가 좀 온다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얘기했었는데 예. 근데 이게 이번에도 이제 박진영님 곡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좀 탐탁지 않았다가 이제 연습하면서 이거 감이 온다 댄스 막 입히고 이러니까 감이 온다 이런 거야? 약간 덥지 않죠? 그 컴백 쇼케이스도 동시 접속자 수가 177만 명을 돌파했대요. 와 진짜 많이 요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랜선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177만 명 동시 접속 우리 잭슨 때문이었나? 잭슨? 네. 우리 잭슨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죠. 그럼요. GOT7. 그래서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무려
41개, 41개 지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 와. 진짜 월드 클래스네요. 야. 신기하네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새 미니 앨범 제목이 Die. 네.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이 Not by the Moon.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응이 뜨거운 이번 신곡을 일단 듣고 나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좀 네. 얘기하고 네. 들을까요? 네. 어떨까요? 유겸이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 저희 타이틀곡은요. 일단 우리의 사랑을 네. 계속 변하는 달에게 빌지 말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네,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대사를 예.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먼저 나눴네요, 예. 그럼 줄리엣이네, 줄리엣. 아니, 로미오네, 로미오. 네, 로미오가 누나가 줄리엣이죠. 예, 줄리엣들이 많이 또 듣겠네요. 자. 자연스럽게 패스. 예. 자, 그러면 일단 갓세븐의 Not by the moon. I'll swear not by the moon. 갓세븐의 Not by the moon. 너무 좋네.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영씨, 지은주씨가 네, 노래 들으며 내적 댄스 추는 중이에요. 유유. 역시 갓세븐 컨셉 장인들이에요. 이번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연기잖아. 예, 훅 있네. 그렇죠. 예. 자, 우리 그러면 뱀뱀도 해볼까요? 네. 너무 비유 될 것 같은데. 예, 이서영씨가 네, 이서영씨가 갓세븐 노래를 듣는데 한편의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갓세븐 노래 덕에 오늘 제 감정이 완전 로맨틱해졌습니다. 사무실이 완전 축제네요. 네. 축제네. 축제. 무슨 사무실에 있는 건지 예. 제가 궁금하네요. 자, 우리 마크가 5995님. 네, 이번 노래 컨셉이 달과 변치 않은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갓세븐 멤버들은 나 이것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가새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다 아니까 빼고요. 빼고. 센스 있네, 예. 센스 있네. 아니 뭐 그 이제 이번 노래 컨셉이 달과 변치 않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뭐 멤버 사랑 이런 거 빼고. 자, 우리 아 그거 빼고요. 네, 네 멤버나 멤버 팬 뭐 이런 거 빼고. 어머니 네. 뭐, 그래, 뭐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강아지들. 이거 강아지 좋지. 이거도 마크 강아지? 우리 강아지들. 몇 마리 키워요? 저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뭐예요? 마일로. 마일로. 마일로 사랑하지. 우리 뱀뱀은 저는 고양이 네 마리 있거든요. 저도 애들한테 예. 그런 거 말고 지금 이제 그거 했으니까 아, 강아지랑 예. 고양이 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뱀뱀은 뭐 사랑해요? 쇼핑? 저요? 아니요, 저 집. 집. 제 집 진짜 저 집 진짜 좋아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진짜 아니, 관리 잘해. 집에서 난 부동산 생각했어. 아니 저 부동산. 집에 있는 거. 아니요. 집에 있는 자기 거. 자기 집 사랑하는. 저 집 관리 진짜 깨끗하고 진짜 그냥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예. 청소 진짜 좋아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예.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 주고. 아, 진짜 깨끗해. 자기 집. 제 집 진짜 깨끗해요. 자, 그러면 땡큐. 우리 잭슨 뭐 사랑해요? 저 누나 방송 나가는 걸. 그치. 무슨 반응해야 되지? 무슨 잠깐 동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잭슨 사랑하는데 그거 말고 또 그럼 두 번째. 그거 말고 네. 없어요. 아, 그거 말고 또 하나. 뭐? 뭐 사랑해 잭슨? 자기 하고 싶은 거 꼭 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격. 아, 그 성격을 좋다. 그 성격이 자기의 열정을 사랑한다. 네. 뭐 일주일에 5kg 빼자 하면 빼고. 네. 나 오늘 저기 가야 된다 하면 내일 스케줄 있어도 가고. 아, 누나 방송 나가기 전에 꼭 5kg 빼고 가야겠다. 그래. 이거 이런 거. 오케이. 자, 제이비는 뭐 사랑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머릿결. 저는 잠을 사랑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좋죠. 예, 예. 네, 중요하죠. 저는 잠에서 잘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요즘에 수면 패턴이 많이 깨져가지고요. 한 번 자면은. 하루 거의 동면 하루 절반이 날아가요. 근데 그렇게 자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좋은데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좀 너무 잔다라고 좀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그렇구나. 네. 우리 잭슨 동면도 안 해? 동면도 알아? 나 좀 당황했어 저거 듣고. 진짜 왜? 동면
동면 어떻게 알아? 동면, 동면 비슷해요. 한자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네. 그렇구나. 제 위겸이는. 의겸? 저는 의겸이 집에 있지. 의겸이 형 집에 있고요. 아, 진영 이름이 진영 이름이 의겸이거든요. 저는 그냥 음악을 듣고 음악 노래 부르고 음악에다가 춤추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진짜 춤 사랑이네. 딱이네. 네. 타고났네 진짜. 아, 딱이네. 네, 딱이네. 너무 좋아요. 네. 딱이네. 아, 네. 네. 우리 딱이라고 들었어요. 영재는 사실 저도 노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직까지 뭔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 짬 나면 조금씩 연습하고 피곤해도 그래도 한 30분은 조금 연습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열정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 대신 뭐 싫어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확실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못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파고드는 거. 왜냐면 그쵸? 제가 못하는 걸 아는데 굳이 약간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채워주겠지라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못해요? 저는 뭐 못하는 걸 못하지. 아~ 그래 깊었어요 진짜. 딱히 뭐 그냥 춤? 여기 팀에서는 춤을 가장 못 추기는 하니까 아 그 아예 아이, 춤을 안 춘다? 어딨습니까? 안 추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영재 어느 정도 걸렸어 춤에 맞춰 맞출 건 맞추는데 제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네. 막 아까 강아지 강아지 네. 그,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거 내가 하는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 하는 강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스러운 존재고 게임. 게임. 아, 게임 좋지. 아, 왜 이거 안 나오나 했네. 그래 그래. 게임이 게임이야. 하나 나올 법한데. 근데 그냥 게임한 게 아니라 진짜 전문성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그럼 그쪽으로 나가도 뭐 크게 각광을 받겠네. 담고미 걸려. 그렇지. 프로게이머 되면 와 인기 엄청 많겠다. 그렇죠. 예. 잘생긴 네. 게임이잖아. 자 우리 진영이는? 전 건강 관리 사랑. 역시 진 큰 박진영이랑 똑같아요. 계속 씻으려 그런 것 같고 좀 그거에 대한 좀 강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 그렇죠. 또 좀 그래야 해요. 네. 뭐 비타민 사랑, 뭐 오메가 3 사랑, 그리고 유기농 사랑 뭐 이런 거. 아 유기농까지는 안 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 레벨의 진영까지 못 가고 아직은 조금 작은 진영이에요. 예. 큰 진영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런 거 되게 좋지 뭐 자기 중이에요? 건강 중이에요? 아직은 좀 신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영재 씨가 참여한 노래죠. 가스세븐의 아우라 듣고 올게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어떻게 이분들께 사랑을 안 맹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대 위와 아래가 확연하게 차이나는 반전 매력 넘치는 글로벌돌 갓세븐과 최파타 최애초 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크게 잡아드리니까요. 네.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 돼요. 네. 자 아까 3부 끝곡으로 영재 씨가 참여한 노래 가스세븐의 아우라 들려드렸는데 yes. 최재원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영재가? 영재 씨가 만든 아우라 노래 너무 좋아요. 특히 중간중간 아우라 하고 들어가는 부분 너무 박력 있고 멋있는데 직접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우라. 자. 5 6 7 8 아우라.
오. 아, 사실 이게 자, 기계음이 많이 들어가서 좀 리버브 많이 라라라라 이게 많은데 너무 생모 소리라 이거 부끄럽네요. 저희가 리버브 역할을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까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옆에서 해드릴게요. 아, 네, 셋, 넷. 아, 라라라라. 노력했어요. 자, 제이비 한번 따라해봐요. 네, 갑자기. 네. 어떻게 한다고? 리버브 아니면 재범이 형 스타 재범이 형 스타일로 한번. 그래 그래. 네. 리버브 해줄게요. 아. I'll run. 둘. I'll run. 나 제일 잘하는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리버브 해드릴게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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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들리지. 자, 우리 예 잭슨 6332님이 무슨 예? 6332님 갓세븐 이번 안무 영상도 많이 올려줘서 너무 좋아요. 특히 아우라 노래 안대 쓰고 춤추는 거 올려준 거 보고 와 저 심장 입 밖에 밖으로 튀어 나올 뻔 했잖아요. 유유키키키키 최고. 네. 최고. 이거 안 됐는 게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스타일리스트. 네. 스타일리스트. 아~ 네. 너무 멋있어. 무슨 진영이 형이 의견을 낸 줄 알았어. 아니야. 무슨 이렇게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네. 발레리노 같아요. 막 예. 이거 원래 무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무대에서는 조금 불가능해. 안 그러니까 보인다고 살짝 해서. 보이게 해야지. 보이는데 이게 어. 약간 눈만 구멍 뚫어서 하면 어떡해. 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좀 눌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근데 이 무대에서 꼭 해야 해. 너무 멋있는데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할 무대가 없어. 이제 할 무대가 네. 다음에 콘서트 하게 되면 예. 만약 그러니까. 콘서트 때 한번 도전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멋있네. 어 우리 JB는 평소에도 말이 없이 이렇게 지그시 미소만 띄우나 봐요? 저요? 예. 아 아니면 지금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분위기 잡고 있어요 그냥. 분위기 잡고 네. 있어? 네. 화면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드나 봐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 그냥 여기 글들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재밌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JB가 네 신예솔님이. 네. 최파타에 출연하니까 출근하면서 옆집 언니네 우리 애들 맡긴 기분이네요. 항상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갓세븐이 네. 나오면 네. 그 다른 DJ들은 어떻게 해요? 감당 좀 잘 못해요. 어~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저희가 워낙에 말이 없거나 많거나 먹거나 많거나 이래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오늘이 좀 그나마 좀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좀 왜 되게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왜 무서워서? 아 그래도 누나가 아니, 누나가 무서워서? 있으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쵸 오랜만에 잘 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갓세븐 멤버 중에 특히 누구를 제일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진영이? 뱀뱀? 저도 뱀뱀하고 저요? 그러니까 뱀뱀 왜 착하게 그만하고 자꾸 뭔가 묻어있어 지금 커, 뱀뱀 터에. 그리고 이렇게 파 잭슨은 어때요? 잭슨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자기 스스로 감당 네. 잘 감당해요? 예. 아, 아닌 것 같아요 누나? 아니지 잭슨은 한때 살짝 그거 걸렸었잖아요 약간 뭐가요? 뮤지션병. 에이. 아티스트병. 아티스트병. 아니야 누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저 유겸이는 어때요? 유겸이는 좀 있는데. 저요? 유겸이가 조금 뱀뱀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뭔가. 저는 그 여기 선이 만약에 있으면요. 선 안 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직전까지 가는데 얘는 그걸 넘어서. 넘어 뱀뱀은? 아 저 애초부터 선이 없는데. 와 우리 뱀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유겸이가 3944님이. 네 최근에 갓세븐 타이틀곡이 거의 JB가 작곡한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박진영 씨한테 노래 들려줄 때마다 긴장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박진영 씨 노래가 타이틀곡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기분이 어떨 게 있나요? 그냥 아. 저희는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냥 진행되는 아, 거라서 그냥 예. 되면 된 거구나 이런. 근데 이번에 재범이 형이 작곡한 크레이지라는 거 있는데 그 노래도 되게 좋아요. 아 맞아요. 이번 예. 앨범에? 네. 어렵든 내 마음속. 나 계속 좋다고 했었어 이번 앨범. 아, 웬일로 칭찬을 아, 어색하네요. 예. 칭찬을 원래 잘 안 해줘.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편이거든요. 아 그럼 원래대로 가요? 예. 아니요 지금 밝고 좋아요. 지금 밝고 좋아요. 예. 지금 밝고 좋아요. 원래 이 갓세븐 멤버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사랑하지만 막내 온탑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서열이 아니, 거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닙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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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 얼마나 힘들어해요 예. 저희는. 약간 진영이가 공격을 많이 하죠. 아 네. 진영이가 근데 네. 공격 잘 받던데. 예, 진영이 형이 공격을 그러니까 혼자서 여섯 명한테 하다가 자기가 뭐를 실수하면은 그 여섯 예. 명이 한 번에 진영이 형을 이렇게 네. 아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재범이 형 빼고 네, 저는 안 그러고요. 좋아요. 네. 저는 언제나 중립, 네 중립. 조용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혼나죠. 진영이한테 대려 저는 혼나는 편이에요. 좀 약간 네. 어떻게 혼을 내요? 뭔가 드립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드립 치면 아 진짜 뭐마 그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만 그만 막 이렇게 그만 막 이렇게 제 20년도 돼서 그만이란 막...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만 그만 그 김선영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재. 네, 멤버들은 진영이가 나온 화양연화 드라마 봤나요? 네, 저 진짜 진영이 나올 때마다 입틀 맞고 봤는데 재현 선배만의 느낌으로 찾았다 아가새 대사 한 번만 선배. 아, 영재가 해 달라는 것.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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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참 아쉽네요. 입만 예. 트라우마 같구나. 난 코까지 콧구멍까지 트라우마 같은데. 아, 아쉽다. 네. 호텔 막. 예. 뒤집고 오고 봤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영 씨. 보여주세요. 찾았다. 아가새. 그래.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한 드라마죠. 거기서 네, 맞아요. 우리 진영 씨가 유지태 씨 아역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역이라니까 좀 그렇다. 네. 유지태의 그 젊은 네. 시절. 예, 예. 네. 대학생 시절. 예, 91학번 법대생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확실히 그 진영 씨는 이렇게 딱 스크린 안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뭔가 그 본인만의 아우라가 확실히 있어요. 뭔가 그렇죠? 연기에 대한 그 농도가 굉장히 짙은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웃어요 한번. 웃어요 한번. 자 영재 김선혜 씨가 예. 네 쇼케이스 무대를 보니 타이틀뿐만 아니라 수록곡 무대도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던데요. 특히 포이즌 무대가 독특하고 눈에 띄던데 잭슨, 진영, 유겸 세 멤버가 같이 안무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같이 만들게 된 건가요? 어떻게? 처음에 일단은 진영이 형이 이 안무를 짜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짜보자 물어봤었었는데 이제 잭슨 형도 그때 바로 이제 자기도 같이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실에서 안무를 짜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제가 하고 이제 어떤 굉장히 유니크한 의견들을 잭슨이 주고 또 안무적인 동작 부분들을 유겸이가 짜줘서 이제 세 명이서 좀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은 거의 없었네요. 그야말로 뭐 네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가장 잘하는 부분이 착착착착 할 일 그냥 하면 되니까. 우리 잭슨은 좀 유니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유겸씨가 참여한 노래 갓세븐의 포이즌 네 듣고 올게요. 멀리 떠나가잖아 눈이 탔던 순간 feel alright 우린 비춰주던 저 spotlight 깊이 빠져들던 밤 all night 별빛 쏟아지는 real light 네가 소개라 갓세븐의 포이즌 들으셨습니다. 네. 네. 유겸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박현아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마크? 갓세븐 노래 나가는 동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뭘 봤죠, 우리가?
저희는 예. 그 팬분들이랑 네. 청취자분들이 댓글, 네. 댓글 문자, 문자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재밌었어요. 예. 네. 이렇게 열심히 보는 분들 처음 봤죠? 네. 완전 다 봤어요. 네. 자, 진영이 연민희 씨가 네, 지금 7년 차가 된 갓세븐이 만약 신인 시절 갓세븐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줄 수 있다면 오.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알 것 그래, 뱀뱀. 같아요. 샵 바꾸라고. 얼른 빨리 바꾸라고. 그래? 아, 처음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어. 근데 그럴 그때는 아직 그 누구도 자기 스타일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뭐 샵을 바꾼들 뭐 거기도 또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요 예. 다른 샵 가자마자 저희가 진짜 사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 솔직하네. 네. 그래. 공감하나요? 다른 예. 멤버들도? 1년만 조금 더 늦게 데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저희 데뷔한 그 1년을 그 1년이...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 그렇구나. 네. 2015년 14년 샵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뭔가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그때 신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힘들긴 하죠. 맞아. 근데 그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네. 힘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네. 힘을 가지면 내 말을 믿어주는데 그 힘을 맞아요. 갖기 전에는 맞아요. 의견 낼 수 없으니까. 예.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아쉬웠어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가슴을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을까라는 제발. 그냥 와우. 제 생각에는 방금 저 그 의상을 걸스 때의 의상을 띄워주셔서 봤는데 제발 저희가 그때 부르기로는 무슨 의상이었지? 마블링 의상이라고 했었나?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공기 마블링 네. 메두사 네. 저걸 그냥 이악 물고 참고 입었다는 거는 정말 네. 제 자신이 대견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떻게 그랬나. 이 얘기로 라디오 10회 분량 딸 수 있어요. 아니 다들 너무나 할 말이 이 많아요. 가슴에 그래서 아까도 내가 갓세븐 7년 된 것 같지 않아 막 이랬을 때 그 네. 앞에 2년 1~2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맞아요. 근데 그냥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1~2년이 없었으면 또 갓세븐이 없지 않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1~2년을 조금 더 잘 보냈으면 더 좋은 갓세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지만 굳이 실패를 안 해도 되긴 하다. 맞아요. 한들이 맺혔구나. 1~2년에 우리 잭슨은 어땠어요? 갓세븐이 가슴은 1~2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좋은 말이네. 잭슨 이거 받고. 저는 일단 개인 아니면 7명한테요. 아니 그래도 가슴은 얘기. 단체 운동 좀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잭슨 형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뭐지 그 아이돌 육상대회 옛날에 나갔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많이 순위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아니요 그 아니라 우리 7명의 몸 좀 더 키웠었어야 돼. 그건 저도 네 아쉽습니다. 뭔가 좀 저 특히 그냥 좀 더 살 뺐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갓세븐이 진짜 데뷔 때로 돌아갔으면 네. 뭐 지금 이런 마음이면 날랐겠네. 그냥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무서워.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지은 씨가 이번 주가 벌써 갓세븐 활동 마지막 주네요. 너무 아쉬워요. 남은 활동도 파이팅이에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앨범이 좋고 예, 네. 그리고 또 뭐 많이 또 쉬는 시간도 가지고 해서 맞아요. 예, 얼굴들은 정말 역대 최고로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영이 소리 좀 내서 웃어요. 아, 네. 예. 아니 이렇게 극하게 미소지니까 너무나 녹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JB가 참여한 곡이죠. 네, 예. 갓세븐의 아까 크레이지 우리 네. 진영이가 너무 좋다고 한 노래 크레이지
있는지 더 듣게 되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 건데, 자, 우리 잭슨이 네 대표로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누나, 일단 누나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세븐은 나의 앨범으로 Not By The Moon 타이틀곡으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잭슨이가 잘 들었네. 잘 들었네. 자, 여러분 가세븐이었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가세븐.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